노래를 하는 중에 역시 프로 BJ 해물파자는 큐를 돌렸습니다. 그 정도의 멀티태스킹 능력은 되죠. 안녕하세요. 흡연 그만하시죠? 아니요, 저 흡연 안 합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목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했습니다. 오늘이 딱 담배를 끊은 지 4년째 되는 날이네요. 담배 끊은 지 4주년 기념으로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팬클럽 가입도 가능합니다. 많은 담배를 피시는 국민 여러분들, 저처럼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추천을 누르시고 또 팬클럽 가입도 하시고, 제 금연 성공의 비결이죠.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를 추천을 눌러보세요. 스카이 디지털 키보드 청축 소리 좋나요? 어떤 소리를 원해? 원래 안 폈잖아요. 아, 네. 추천 유도하니까 자꾸 진실을 밝히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하, 잠깐만요. 원딜 갔네? 그럼 내가 이번에 미드 한번 해야겠다. 미드 오랜만에 마스터의 미드 같은 거 한번 해야겠다. 강등 방어전이니까 잘하는 걸로 해야지. 또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 잘 될 때가 많거든. 피즈, 아 피즈 아니야? 아, 아까 누가 르블랑 보달라고 했지? 이번에 르블랑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아, 미드 갈게요. 미드 갈게요. 말리실 분? 준비 완료하고 쳐. 그렇지. 안 쳤네. 잘했다. 마간의 방어에 마간수는, 그 다음에 AC 르블랑도 잘하잖아요, 이 형. 한 6개월 전쯤에 방송을 보시고 그 후로 그 다음 방송이 지금이구만. 한 6개월의 격차를 두고 방송을 보시는구만. 그땐 잘했죠. 지금은 약간 좀 양상이 틀려졌습니다. 이상하게 르블랑만 하면 야스오맨큼 잘 안되더라고. 근데 오늘 응원해주시는 분들, 좋은 분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오늘만큼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해. 자, 방제지 바꾸고 미드 르블랑, 방제지 바꾸고 이제 가보죠. 해물령 이번 판에 르블랑 5대 타면 삐질 거예요. 버퍼는 좀 괜찮아졌나? 이번에도 버퍼 걸렸다고 하면 나 삐질 거야. 버퍼는 괜찮아졌어? 버퍼 어때? 딱 봐도 레넥톤이 캐리할 듯. 우리 편이길 제발. 아, 우리 편이다. 레넥톤이 요즘 승률이 좋은 탑솔러긴 해. 그리고 립은 상대로 분노 조금만 모은 레넥톤이라면 딜교에서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탑라인전을 일단 가지고 왔다고 봐도 된다. 탑라인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작전을 세워야 돼. 롤은 작전이야. 누가 롤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래? 롤은 계획적이고 정말 작전에 맞게 딱딱딱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지금은 로빈을 가야겠군, 이런 딱 결론적인 결론이 나와야 돼. 이게 무슨 소리지? 해무라. 어? 이 목소리는 우리 엄마 아니면 아스라이 누님인데? 아스라이 누나야. 아, 누나 와주셨군요. 누나가 널 위한 선물을 보냈다. 아, 누나 별풍선 337기를 열혈편에 또다시 등극했네요. 역시 누님은 열혈편이 어울리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스라니 님께서 별풍선 337기 선물 감사합니다. 자애로운 목소리야, 자애로운 목소리. 자애로운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무라. 네, 누나 왜 그러세요? 채팅창 좀 보렴. 널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누나도 기분이 좋구나. 누가요? 누가 또 날 좋아해요? 아야라이 님께서 별풍선 또 100개 선물 주셨습니다. 아야라이님 감사합니다. 또 아스라이누님 그리고 아야라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풍선을 337개 또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번 판에 강등 방어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강등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지 제가 100번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배를 왜 피워? 담배 펴서 주신 거예요? 아, 담배 사라고? 함부로 살 수 있겠구만. 좋았어. 함부로 좀 살 수 있겠구만. 좋았어. 두 보를 향해 간다. 가자. 아, 저 담배 안 펴요. 저 담배 안 펴요. 아, 누나 저 담배 안 펴요. 그분만 들으셨구나. 저 담배 안 핍니다. 그거 추천받으려고 약 판 거예요. 담배 안 핍니다, 저. 한 보루에 5만 원이에요.
형 말보로 레드 추천드려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힘내라고 준 겁니다. 아 알고 있죠. 감사합니다. 오케이.